오늘 또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예상은 했지만 오늘 시장도 영 좋지가 않습니다.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십니까? 네, 맞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연휴를 앞두고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거래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2차전지 섹터들이 테슬라의 하락의 영향으로 인해서 같이 하락세가 좀 나타나기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을 살펴보면 연휴를 끼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중국 상해 종합이라든가 홍콩 항쟁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 반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 선물 시장도 상승 전환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약세가 좀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좀 거래의 악재에 의한 폭락보다는 좀 연휴를 길게 앞두고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가 좀 감소했기 때문에 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선은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 역시 외국인들이 3,400억 정도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일단은 뭐 지수의 하락이 아쉬운 부분으로 보이고는 있지만 좀 이번 주 좀 박스권에서 저점을 좀 잡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하지만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은 갈수록 좀 더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연휴 가까워질수록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오늘도 그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좀 보여주는 것이 정치 테마주, 특히 정치 인맥과 관련된 테마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추격 매수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을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라면 아예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는 다음 주를 좀 준비하는 흐름들이 이어져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종목을 공략하실 때 한 방에 좀 큰 매수세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이번 주 나눠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연휴 이후부터는 조금 시장을 그래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연휴 전까지는 일단 저희가 보수적으로 잘 시장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